굿모닝 여러분. 지금 무서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찍으려고 했었는데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빨리 샤워하고. 여러분 굿모닝,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호텔에 내려와서 아침을 살짝 먹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촬영을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늘 그걸 영상을 담아낼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랑도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해가지고 남편이 아이들 보고 있을 거라고 찍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짠! 저는 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순인데 지금 빵은 안 먹고 요거트 먹으려고요. 딸기, 한국 딸기 먹고 싶다. 응? 이제 아침 나왔는데 아침 엄청 헤비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특징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두 달 동안 여러분들 유튜브를 찍지를 못했어요. 좀 게을렀던 것도 있을 거고 변명이라면 또 사실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제가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패션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는 그냥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울 영상이나 뭐 다라 하울, 뭐 H&M 하울, 그리고 뭐 저의 조금 브이로그, 옷 잘 입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볍게 시작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옷 잘 입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를 구독해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저를 앞으로 구독해주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이나 패션에 대한 그런 상식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목매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문책에 굉장히 많이 적었어요.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막 엄청 깨끗하게 클리어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영원히 유튜브를 찍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찍지 않다 보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막 패스트 패션이 지금 전 세계 패션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자라, H&M, 뭐 그 밖에 SPA 브랜드들이 지금 패스트 패션을 선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다른 반대쪽에서는 슬로우 패션이 또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패스트 패션에 더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했었고 또 제가 원하는 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 그리고 이게 패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 복잡했다고나 할까? 또 그게 유튜브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남기면 좀 더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제 채널에 대한 영상은 패스트 패션을 무작정 따라해서 어떻게 옷을 잘 입냐, 엄청난 소비로만 따라가는 그런 패션이 아니라 내 옷장 속에서 또 귀한 것들을 찾아내서 내 옷장 속에서 좀 제대로 활용을 하면서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떤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지식을 좀 공유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패션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트렌드,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으로만 나는 이런 쪽으로만 컨셉을 잡고 나는 이런 쪽으로 소비를 하지 말자, SPF 브랜드는 아니다, 나는 슬로우 패션만 하겠다, 아니면 뭐 자라는 너무나 SPF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뭔가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어떤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작 그 싸고 좋은 트렌드에 강한 또 SPF 브랜드를 무조건 안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많은 소비를 하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이거를 또 계속해서 반복할 수도 또 없어요. 또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옷장 속은 꽉 차고 또 입을 옷이 없다는 거는 계속해서 악순환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거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그런 패션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는 패션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유학까지 왔고 또 패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엄청 많진 않지만 하나하나 더 공부할 거고요. 또 제가 여태까지 패션 디자이너로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많이 시켜드리고 싶고요. 또 저의 그 작은 브이로그들, 저의 아이들과 이런 작은 소소한 그런 브이로그들도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 잊지 말아주시고, 또 오랜만에 찍어서 너무나 어색한 영상이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쁜 바다 앞에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제 영상 빨리빨리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우울하게 했나봐. 화이팅입니다. 2020년도 화이팅! 근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정말 따뜻한 것 같아요.